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주저앉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북한 리스크가 증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경제 손실이 2008년 글로벌 위기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보다 45% 증가했습니다. 특히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올해 정부 입법안으로 재발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완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7% 급락하며 200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 지수도 7%대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진 데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76% 내린 2030.81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1조 2,401억 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82억 원, 7,642억 원을 팔아치우며 하락장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09% 내린 693.15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2,725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45억 원, 1,385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심리가 강해지며 전일 종가보다 12원 20전 오른 1,216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벗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가을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이 온다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또 길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실물 경제의 회복이 늦어지거나 회복력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금융시장과 산업의 불안정성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한동안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풍선 효과로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소폭 하락했던 서울의 집값마저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선 갭 투자 방지 대책과 규제 지역 수도권 확대 등이 거론됩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22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갭 투자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집값의 2, 30%만으로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갭 투자 강점이 찍히겠고요. 아마도 그 여러 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그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불안하게끔 하는 요소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주택을 짧게 보유하거나 거주 기간이 짧은 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높은 전세가율을 낮추기 위한 임대차 3법 추진,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 거주 기간 강화 등도 예상됩니다.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추가 조정 대상 지역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인천, 경기 군포, 화성,
동탄, 안산 등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대책 당시 갭 투자가 성행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후속 대처에 해당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월 대비 4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오늘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일 기준 거래량은 4,370건으로 지난 4월 거래량보다 44.7%가 증가했습니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임을 고려한다면 5월 거래량은 6월 말일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 가격이 높을수록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됩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75.8%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정부 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 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돌입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채권단의 이견으로 매각 작업이 안개 속에 빠진 가운데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오전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발행 주식과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발행 주식 총수는 이전 8억 주에서 13억 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CB 발행 한도 역시 7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시아나는 이번 임시주총의 목적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관건은 안개 속에 빠진 인수 작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여부입니다. 다만 올해 1분기 기준 부채 비율만 6,280%로 전분기의 4배가 넘는 데다 부채가 전분기보다 1조 원가량 늘며 자본 잠식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가 이번 주총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인수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유동성에 빠져 있는 회사고 그래서 당연한 그 자구 노력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현산이 이 인수자 입장에서 이거 너무 늦추면서 좀 발을 빼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들지요. 한편 자회사인 에어부산도 이날 임시주총을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발행 주식을 1억 주에서 2억 주로 늘리고 전환사채 발행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산업이 움츠러들며 항공주의 주가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뒤 수요 회복에 따른 반등을 기대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항공주의 저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항공기 여객 수요의 위축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 들어 코로나19로 각국의 국경 봉쇄가 강화되면서 4월까지 누계 항공 여객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42% 줄었습니다. 수요 회복 시기를 두고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항공기 제조업체와 부품업체들의 저가 매수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항공기 기체 부품 제작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스트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코로나 영향 등으로 기체 부품 실적은 둔화할 예정이지만 수리용 관련 일회성 이익과 내수 부문 인도 증가로 2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월 이후 주가는 30% 상승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가 예상되지만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체 부품 업체들의 인도 물량 증가 등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스트는 보잉 B737 맥스 운항 재개 등에 따라 하반기 실적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며 내년 들어 본업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상반기 업황 부진 영향으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지만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인 항공 MRO 관련 매출 발생으로 실적 회복세가 나타날 조짐입니다. 특히 업황이 회복할 경우 미국 내 영업력과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등에 따른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이끌어온 최준경 회장이 오는 17일 퇴임하게 됩니다. 이 최준경 회장은 한 차례 연임을 통해 총 4년 동안 한공회를 이끌어왔는데요. 이 기간 동안 회계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퇴임을 앞둔 최준경 회장을 저희 서울경제TV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퇴임 인터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년간의 임기를 끝마치며 저희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성과를 질문해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외부 감사 제도를 개혁해서 그 기업 회계 그 투명성을 높인 게 가장 많이 남고요. 또 비영리 부분의 회계 투명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 공영제 도입을 추진했었는데, 그러니까 자산 100억 이상 공익법인들이 이제 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께서는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역시나 회계 개혁 성과를 꼽으셨는데 회장이 언급한 내용 중에는 비영리 부분의 회계 투명성 문제는 최근에 정의기억연대 회계 노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받은 이슈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보완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경우는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을 받으면 외부에서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5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3억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25만 파운드를 넘는 그 기부금 수입이 있으면 그 차터드 어카운턴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공인회계사죠.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자선단체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그 기부금 수입이 있으면 그 외부에서 좀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의 임기 동안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자 최준경 회장은 회장 선거 제도를 꼽았다고 합니다. 선거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 선거 제도를.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 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3만 명 시대고 그럴 텐데 그 직접 선거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회장을 직접 선거하지 다른 나라는 다 그 이사회에서 추천하든지 아니면 간접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사는 이제 선출을 하고 그룹별로 그 선출된 이사들이 모여서 회장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회장 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에 한 분을 회장으로 모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편과 관련해서 선거 방식에 대한 언급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회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답변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장이 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으면은 반은 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쿨링 오프 피어리어드를 전후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선출직에서 그 있었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회장 출마를 못하게 하고 또 일단 회장이 됐으면 회장 끝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좀 쿨링 오프 피어리어드를 그 회장 임기 전후에 두는 것을 그 다음번에도 선거제도 개편에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최준경 회장은 이제 남은 임기 중에 과제로 CFO 아웃소싱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당 제도의 진행 상황 그리고 이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후임자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저희가 질문해봤습니다. 일종의 그 파트타임 CFO로 쓰는 겁니다. 매일 근무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뭐 이제 며칠만 가서 근무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신입 사원의 연봉으로 노련한 그 CFO를 쓴다. 그래서 그 책을 일단 썼고, 그 사실은 세미나 좀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그 못했어요. 그 세미나 같은 거를. 그 홍보를 널리 해야죠. 홍보를 널리 하고 또 실제 수요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 설득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벤처에서 막 이제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그 커지는 단계에 있는. 그래서 자금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많거든요. 많은데 그 사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주저하는데, 그렇게 신입사원 한 명 쓸 연봉으로 한다고 그러면 환영할 기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미나도 열고 또 그 해당 관련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벤처협회도 있고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이제 찾아다니면서. 최준경 회장의 임기는 오늘 17일 정기총회에서 후임 회장이 선출된과 동시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일 공개된 회장 후보자들의 정견문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게 빅4 회계법인과 중소회계법인과의 상생 얘기였습니다. 조언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 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은 쉬운데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생이라는 게 결국은 있는 자하고 없는 자가 같이 살자는 건데, 그렇다면 있는 자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 빅4, 그러니까 지금 이 회계사 업계에서는 이제 가장 잘 사는 데가 빅4 아니겠습니까? 그 빅4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있는 사람이 풀어야지 상생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과연 빅4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내가 그걸 할 수 있나? 그 스스로 자문해 보면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4년간 이끌어온 수장으로서 이제 후임자에 대한 바라는 점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그 업계 사정을 소상히 그 알고 그 상생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차기 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혁은 이미 이제 법을 고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언론하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좀 언론하고 좀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그런 분이 회장을 하면 제일 적당하지 않나 이 생각. 마지막 질문으로는 과거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 경제통이죠. 최준경 회장께 향후 경기 전망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물었는데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나쁠 수밖에 없죠.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게 계속되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 사태를 극복을 해야 되고, 그 마침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G7 회의에 그 초대됐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 문 대통령이 가셔서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 살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는 코로나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경제활동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지출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그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데 그 최대한 신경 써야 된다. 이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산업 기반이 없어지면은 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산업 기반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도 소비 진작도 중요하지만 그 주요 산업 기반을 지키는 쪽으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일 한공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역사 소비자의 입장에서 역사책을 저술하고 싶다고 밝힌 최준경 회장을 만나서 퇴임 소회와 그리고 경기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변화가 무척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대면화해서 일해야 하는 직업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 숫자가 뒷걸음질친 게 지난 2009년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고용 부문이 포함된 이래 11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용직보다는 일용직 노동자의 상황이 정말 나빠졌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직업군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는 미국 교육 피해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타까운 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현재 코로나19로. 우리가 흔히 그 식당 이모라고 부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식당 종업원, 또 학원 강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저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3월에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순으로 주로 대면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죠.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임시 일용 기타 종사자는 식당 종업원, 학원 강사, 영화 스태프가 있는데요. 소득이 높지 않은 층이다 보니까 충격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고용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일자리 양극화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한다고 해요. 상용직 같은 안전한 일자리는 더욱 안전해지고 임시 일용 같은 불안한 일자리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거죠.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도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이 엄청나게 그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미국 대학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대학가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미국 대학은 더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퍼펙트 스톰으로 줄줄이 문 닫을 위기라는 기사 제목처럼 미국 대학은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인 초대형 복합 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다고 해요. 동부 지역의 명문 대학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예. 그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사립대들은 아예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1846년에 창립된 일리노이주의 맥머리대는 더 이상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학교문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학교 담당자는 미국의 남북전쟁과 미국 대공황도 잘 버텼는데 지금의 코로나19의 직격탄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1846년에 창립된 대학이 코로나19로 결국에는 폐교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 안타깝고요. 얼마큼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미국의 그 중소사립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대학들은 거의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뭐 지방의 사립 대학들은 신입생이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그쵸.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강좌 준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긴 데다가 결정적인 것은 기부금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네. 여기에 대학 재정 확보에 큰 축을 담당했던 스포츠 행사가 중단된 것도 아주 심각한 타격이라고 해요. 대학 풋볼 우승 후보인 사우스 캐로라이나주의 클림슨 대학의 경우 1억 2,800만 달러에 달하는 스포츠 운영 예산 중에 3,100만 달러를 입장권 수입으로 충당을 해왔는데 이게 코로나로 경기가 없다 보니까 수익이 전무한 것이죠. 사실 대학의 폐쇄 결정은 현재 미국 대학 사회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50개 이상의 대학에서 등록금 환불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학생 수십만 명을 대리하는 집단 소송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가을 학기에도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옅어지면서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희생시키려던 맥머리 대학의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희망을 날렸다라면서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학 간 학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모여드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유학생이 감소하게 되면 이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유학생 감소로 미국의 손실이 4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을 했어요. 예. 미국 국제교육자협회는 코로나19 이후에 유학생, 교환학생 등 프로그램 단축과 취소로 이미 10억 달러의 손실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올해 대학 가을학기 유학생들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소한
3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저 미국 국제교육재협회가 유학생 등을 설문조사해 보았더니 응답자의 78%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가을 학기에는 미국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예. 미국 국제교육재협회 회장은 미국 정부에서 대학 교육 지원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뭐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직업군 그리고 미국 대학가 소식을 오늘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이런 피해들이 좀 잦아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